4파운드 라인이 아닌 이제 일반적인 스피닝을 할 때 드랙을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냐면, 보시면 저는 이제 혼자가 있을 경우는 잘 없어요. 낚시를 할 때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즐기는 걸 원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동료한테 요거 보면은 이제 루어나 웜을 한번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선 저는 지금 혼자이기 때문에 차량 기사분께서 잡아주실 거예요. 자, 잡을 때는 바늘을 잡거나 웜을 잡고 있으면 바늘에 찔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라인에서 연결된 부분, 요 부분을 잡고 계셔야지 걸리기도 쉽게 걸리고 바늘에 찔릴 가망도 없고. 자, 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드랙을 좀 최대한 좀, 저는 드랙을 좀 풀어서 당겼을 때 쉽게 풀리게 먼저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조정을 하실 때 최대한 이제 좀 잡은 상태에서 액션을 줘봅니다. 보면 드랙이 조금씩 풀리죠. 풀리는데 좀 쉽게 풀린다 그러면 좀 더 살짝 더 잠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오 로드 힘세나 아니면 이제 라인에 부하가 얼마큼 가는지, 그리고 요 정도면 좀 더 잠가도 된다 싶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늦게 되는 거죠. 아마 요 정도면은 여기서 더 하면은 라인이 끊어지겠다 아니면 대 무리가 가겠다 싶으면 여기서 스톱. 자, 놔주시죠 차량기사분. 요거 같은 경우는 드랙을 조정을 하는 게 미세 조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드랙이 조정이 가능한데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드랙이 이렇게 미세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바퀴만 살짝만 돌려도 드랙이 확 걸리거나 조금만 풀어도 드랙이 확 풀리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엘프 1000번대, 2000번대부터는 드랙이 좀 더 이거보다는 세밀하게 조정이 안 돼요. 1000번대 같은 경우에는 좀 세밀하게 조정이 돼요. 고가로 가면 갈수록 드랙의 굉장히 미세 조정이 쉽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고가를 쓰는 사람들도 많지만, 7만원짜리 요거는 그때 당시 저는 64,000원 주고 샀고요, 지금 엘프 신형 같은 경우에는 한 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8만원 정도 하는데 요런 것만 있어도 드랙 조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 요 정도만 써도 충분히 낚시를 즐길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고가 장비죠. 이것도 대도 제일 비싼 겁니다. 제가 쓰는 것 중에서 손맛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구매를 했는데 제일 비싼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트를 물리고 나니까 솔직히 가볍기도 가볍고 낚시할 때 굉장히 편하고. 드랙 조정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대충 아셨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대에 무리도 안 가고 라인에 무리도 안 가게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면은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 잔챙이 같은 경우에는 강제 집행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20cm 같은 경우는 드롭봉 가능합니다. 충분히